안녕하세요. 리본 공룡 리리입니다. 오늘은 4cm 폭 리본으로 꼬리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cm 길이의 리본을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중앙에 표시된 곳에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문접기로 이쪽 반 접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예쁘게 접었습니다. 이번엔 23cm 리본을 또 반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가운데 붙여주세요. 자, 역시 대문접기식으로 양쪽 리본을 이렇게 가운데 중앙선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25cm와 23cm짜리 리본을 이렇게 겹쳐서 하면 좋은데, 겹치게 되면 리본 주름 3개를 만들 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접으셔서 양쪽에 주름을 하나씩 더 만들어서 총 주름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빵끈이나 실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실로 몇번 감아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한번. 그리고 또 한번 묶으실 때 고리를 한번더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매듭이 꽉 묶여서 풀리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반 이렇게 주름 표시 중간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주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역시 실이 얇으시면 저는 두 겹으로 이렇게 반 접어서 두 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방금 전처럼 한번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리를 통과해 주시고 또한번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꽉 묶여지고 또 풀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글루를 25cm 리본에 이렇게 발라 주시고요. 그 위에 23cm 리본을 이렇게 잘 맞도록 붙여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23cm 리본으로 꼬리를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반을 표시해 주시고요.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반을 표시해 주세요. 이거는 주름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주름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리본 주름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실을 이용해서 감아 주시고요. 자, 이것도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역시 또 이렇게 한번, 그리고 또 한번 고리를 통과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요. 자, 준비한 리본을 모두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주름이 3개, 여기는 주름이 2개. 보시면 이렇게요. 자, 꼬리 부분 리본을 이렇게 잘 접어서 요 윗면에 글루를 바를 건데요. 자, 이렇게 글루를 잘 바르신 후에 리본의 아래쪽에 글루가 많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대문접기 리본을 따로따로 묶어서 올렸기 때문에 높이가 그 꼬리 리본의 주름 두 개의 높이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중심 마무리 리본은 3등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잘 접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열 처리를 하신 후에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리본이 잘 접혀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도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 잘 잡으시고요. 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열 처리 후에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요. 요 끝부분에 3분의 2 지점부터 이렇게
두칸 정도 이렇게 접은 두 칸을 붙여주시고요. 양면 테이프를 떼신 후에 이렇게 살짝 접어서 떼면 잘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떼신 후에 테이프 붙지 않은 곳을 먼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실 건데요. 글루를 살짝 중심 부분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글루를 바르신 후에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핀을 먼저 붙여주셔도 되는데, 요 정도 크기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중심 리본 붙여봤습니다. 자, 자동핀의 중심 부속을 빼신 후에 가운데 글루를 살짝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잘 맞추셔서 붙여주세요. 중심이 잘 맞도록 꾹 눌러서 한번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중심 마무리 리본 잘 당기셔서 이렇게 뒷부분도 리본 모양 살펴가시면서 보시고요. 글루를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라벨을 중간에 연결 부분이 안 보이도록 또 글루를 바르신 후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넓은 핸드메이드 라벨을 붙여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 폭이 0.5cm에서 한 0.6cm 정도 되는 라벨을 붙여봅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였던 곳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동핀 부속을 원위치 시켜주시고요. 보시면 양쪽에 리본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글루를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꾹꾹 누르셔서 글루가 굳을 때까지 잘 붙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꼬리 리본의 끝부분을 정리해 주실 건데요. 일자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 주셔도 되는데 가운데가 좀 길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약 2cm 정도 올라간 부분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열 처리. 이렇게 열 처리해 주세요. 자, 살짝살짝 완성됐습니다. 이렇게요. 4cm 리본 가지고 꼭 땡땡이 무늬가 아니어도 예쁜 2단으로 해서 예쁜 리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 리본의 길이는 원하시는 길이로 더 짧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살짝 꼬리 길이가 아주 살짝 짧은데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쁜 리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